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고입니다. 나의 기준과 수준을 넘어 내 인생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짜 축복.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4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제51차 대구노예 전도 캠프가 황금어정 살리는 절대망대를 주제로 29일부터 이틀간 오전 9시 4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사무실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전도 캠프 관계로 29일 권찰회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홍콩 아시아 전도 집회가 5월 2일부터 3일까지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며 박근석 장로회 2명 참석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5월 4일 홍콩 현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5월 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5월 1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부교역자 수련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제자를 주제로 5월 9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5월 5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평신도 성장학교가 오후 1시 30분부터 지정장소에서 있으며 제자반도 진행됩니다. 중직자대학원 3강 성경과 신학이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9일부터 30일 제51차 대구노예 전도캠프, 5월 1일부터 4일까지 홍콩 아시아 전도집회 및 렘넌트 사역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정기재직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1일에 있습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복 및 개교 기념탑 앞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